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주요 지수 FOMC 성명서가 발표된 직후에는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2시 기점으로 크게 오르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우지수 한때 375포인트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 이후 좀 등락을 반복하더니 3대 주요 지수 결국은 소폭 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S&P 500 지수가 0.3%가량 하락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3대 주요 지수는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중소형주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는 러셀 2000 기준금리 인하에 웃기 마련이죠. 장중에는 사실 더 큰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0.21%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FOMC의 내용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가 됐습니다. 2022년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나온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되겠고요. 0.25%포인트가 아닌 시장 예상을 깨고 B컷이 단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지금 11월과 12월에도 계속해서 추가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점도표를 함께 보니까요. 미 연준 위원들도 최소 0.25%포인트씩 추가 인하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FOMC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2% 도달에 대한 확신이 커졌다는 성명서 주요 내용이 있었는데요. 다만 인플레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이렇게 있었지만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됐다, 일자리 증가세가 완화했다라는 7월 FOMC 성명서에서 이번에는 둔화됐다로 고용시장을 조금 더 걱정하는 듯한 모습들을 성명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위원회는 완전 고용과 인플레 2%를 달성하는 데 전념할 것이다. 즉, 계속해서 인플레에는 좀 자신감을 비쳤지만 완전 고용, 고용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명서 안에서도 조금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말인 즉슨 우리도 계속해서 고용지표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연준 성명서에서 고용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 연준도 고용에 대해서 조금은 불안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날 경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실업률 한번 보시죠. 지난 6월에는 6월 경제 전망 발표할 당시에는 올해 실업률이 4%, 내년 실업률이 4.2%, 내후년 실업률이 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수치가 이렇습니다. 내년까지 실업률이 4.4%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2026년에 4.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6월에 기존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높은 실업률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물가에 대한 자신감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에 대한 물가 상승률이 6월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안정을 잡아가고 있는데 실업률은 조금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높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더욱더 고용시장에 대해서 강조하는 듯한 뉘앙스를 성명서에서도 읽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 조금 더 가파르게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점도표 내용을 보니 그렇습니다. 일단 점도표, 이렇게 점으로 표시된 표라는 뜻이가 될 텐데요. 지금 2선이 4.5% 그리고 2선이 4.25%입니다. 올해의 최종 금리로 4.25에서 4.5%를 예상하고 있는 위원의 수가 가장 많았다라는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점도표를 보기가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서 수치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 중앙값에 대한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는 올해 최종금리 전망치 중앙값이 5.1%였을 것으로 예상이 됐다면 이번에는 더 낮아진 4.4%를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모두 6월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빠르게 금리 인하에 나설 것 같다라는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 인하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 다만 인하는 이어지겠지만 그 인하 폭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내용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번에 빅컷을 단행했는데 빅컷을 기본 시나리오로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제재를 가했습니다. 0.5%포인트 인하가 기본이 아니다. 다음에 지표에 따라서 0.5%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0.25%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라면 기준금리 인하를 잠시 멈출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빅컷을 단행하면서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다시 좀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왜 갑자기 빅컷을 해? 경기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시장의 우려를 자아낼 수 있었는데 그런 우려, 걱정을 하지 말라는 듯이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 양호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 초반의 실업률은 건강한 편이다. 다만 고용 리스크가 조금 커졌기에 우리가 좀 빠르게 반응을 한 것이다. 강하게 반응을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시장이 아무래도 하락 마감한 이유를 찾자면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덜 완화적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블룸버그가 매번 파월 의장 기자회견의 발언들을 매파적이냐 아니면 비둘기파적이냐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그런 기자회견 내용을 또 분석을 해보니까요. 매파도 아니었고요. 비둘기파도 아니었습니다. 좀 애매했습니다. 시장에 보니까 점도표에서는 추가적으로 올해 0.5%포인트 또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에 발맞춰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그렇게까지 비둘기파적으로 나오진 않다 보니까 시장이 살짝은 실망을 하면서 지수가 상승분을 모두 토해낸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월가, 9월 FOMC 잘 지켜봤을 텐데요. 월가의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융유마 BMO 자산운용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요. 문제는 단기 금리가 너무 높았다는 건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반가운 발전이다 라면서 금리 인하를 반겼고요. 네이션와이드 수석 경제학자는 연착륙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준이 더 빠르게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금리 인하 속도가 그래도 가파르지 않을까 전망을 한 것이고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수석 투자가는요. 연준은 시장이 원하는 것을 줬다. 다만 시장은 올해 0.75%포인트 추가 인하까지도 예상을 했었는데 연준은 이에 못 미치는 0.5%포인트 추가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죠. 즉, 시장 이미 연준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발언도 좀 애매했겠다. 상승폭을 반납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9월 FOMC 우리가 기다리던 빅 이벤트는 지나갔고요. 이후에 시장 상황 어떨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카나코드 제뉴이티가 연준이 금리 인하에 돌입한 이후 12개월 동안 벤치마크 지수, 즉 S&P 500 지수는 평균적으로 16% 상승한다는 긍정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12개월 동안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도 있고 조금은 불안할 수도 있는데요. 첫 금리 인하 이후 S&P 500의 수익률을 과거부터 쭉 통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짙은 남색이 1개월 수익률이 되겠는데요. 1개월 동안은 부정적, 마이너스거나 오르더라도 많이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노란색 12개월 수익률을 보시죠. 내릴 때는 확 내리기도 하지만 대체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수익률도 꽤 큰 편입니다. 이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몇 단계 더 밟아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다 반영해서 장기적 추세에 에서 시장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오르는 시장에는 올라타야겠죠. 어떤 섹터가 유망할지 2부에서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따라서
이어서 함께 움직인 국채 시장, 국채 금리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국채 금리 이날 오름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10년물이 2년물보다 금리가 더 높은 역전 해소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사실 FOMC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 금리가 쭉 내려왔었다가 다시 올라왔죠. 사실 기준금리 인하 추세를 계속해서 반영한다라고 하면 국채금리가 쭉 내려가는 게 맞는데 다시 올라온 이유,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요. 지금 시장이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폭을 되돌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WTI 0.39%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쉬는 사이 WTI가 배럴당 $70 선을 다시금 회복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 역시 기준금리 인하를 미리 반영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날 정작 뉴스가 발표됐을 때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많고요. 국제금값 소폭이지만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0.25% 밤 사이에 올랐는데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다 보니까 온스당 $2,800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유가와 금값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